오늘 영상은 이즈월이에요. 저희 이즈월 이거를 뭐 최저가 시리즈로 묶는 이유는 싸기도 한데다가 이게 우선 다른 데 없어요. 이걸 벽에 길게 붙이려면 모양도 밉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쇼핑몰에도 판매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나눴죠. 조그맣게. 그 다음에 원래는 가로시공, 세로시공만 해야 되는데 가로시공에서 올라갈 수 이쁘게 타일처럼 이쁘게 할수 있는 게 이즈월인데 우선은 요렇게 돼 있고 요게 박싱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박스에 넣어요. 요만큼씩 요만큼씩 그대로 박스에 넣어서 뭐 대신이나 이런 화물로 하는데 요 이즈월이 저희가 최저가 시리즈, 요즘 제가 최저가 시리즈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근래에 한달 영상을 계속 보시면 도움되는 일이 많아요. 할인하는 거 위주로 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이지월은 할인은 안 하지만 할인할 금액이 없어요. 할인은 안 하지만 그 차원에서 보시고 영상 뒤에다가 전시장에서 색깔, 특성 이런 걸쭉 설명을 드릴게요. 뭐 색깔은 어떤 게 있고 특성은 어떤 게 있는지. 참고로 요거는 쇼핑몰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와 이거 가볍죠. 그래서 이지월 쉽다는 말도 그래서 붙인 건데 시공하기 가장 좋은 자재입니다. 대신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시장 안에서 자 요즘 최저가 시리즈 하는데 이지월 이거는 최저가는 아니더라도 우선 없지요. 다른 데 없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원래 긴 거는 있어요. 긴 사이즈는 있는데, 긴 사이즈는 시공하기가 힘들고 이동이 불편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 저희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지월 쉽다. 너무 가벼운 일이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 정도로 가볍고, 얘 단점은 플라스틱이에요. 얘는 그냥. 플라스틱에다 필름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지월 타일 색상부터 설명 요런 뉴 타일이랑은 약간 조금 빈티지함이 떨어지지요. 근데도 시공을 간단히 하고 그냥 실리콘으로 붙여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을 간단히 하고 회원님들 누구나 할수 있어서 인기 있는 거고요. 색상은 여기 비앙코 요렇게 비앙코 색상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 베이지색 요 베이지색 인기가 많습니다. 요 베이지색이 하나 있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레이색. 요 그레이색. 요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벽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근데 뭐이 비앙코 모양이 저희한테는 퍼펙트하죠. 항상 비앙코 모양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찾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박스로는 그렇게 영상 전에 보였지만 박스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곁질려 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눈을 넣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마감을 조금 해도 되는데 줄눈 안 넣고 싶은 분들은 그냥 올려서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위에 그냥 계속 곁질려서 올라가게 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로 올라가게. 그래서 얘 가장 큰 특징은 위아래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가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으로는. 대신에 여기 이음매 이쪽 부분은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쪽은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마감을 잘 해줘야 돼요. 두 개가 붙는 거에는. 그래서 요두개 붙는 거 홈을 나중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물이 안 들어가는데 요 부분은 조금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게 이어지면은 여기는 곁질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겹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월도 이거는 최저가 시리즈라기보다 이지월이 요게 저희밖에 없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박스랑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짜잔, 여기 왔고요. 이제 얼만큼 소프트해졌는지 채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잡으면 펫이 나지만 채가 얼만큼 와 이거 보십시오. 휘는 게. 근데 더 약해지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냥 저희 프로들이랑 골프 치는 사람들이랑 계속 연구하면서 이 처음에는 일본 채를 갖고 그거보다 조금 소프트하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야 몽둥이 휘두르는 것 같아서 강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프트하게 해왔던 건데 우선 요놈 숫자를 과학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0kg 저울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 보면 6480. 6480이라는 힘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낭창되면 안 돼요. 이 강도를 맞추는 것도 또 기술인데 제가 정말 시행을 스크린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그렇고 연습 많이 하면서 맞춰오는 건데 2600이에요. 2630이에요. 두배 정도 힘이 약합니다. 두배 정도.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2배 정도 세게 이걸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의 반 정도 밑으로 떨궈서 샤프트를 조금 소프트하게 칠때 편하게 왠지는 이걸 쳐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시중에서 고급체를 사잖아요. 아주 고급체를 구매하시게 되면 요런 샤프트가 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성비 좋은 체에다가 아예 이 샤프트를 같이 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쓰셨을 때, 채를 이걸 쳤을 때, 아, 부드러워 하시는 게왜 부드러워 한다는지, 요게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요, 좋은 게, 요게 이제 실리콘 그립이라고, 요 실리콘 그립을 끼실 수도 있고, 가죽, 인조 가죽 그립, 가죽 그립을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켰던 게 뭐였냐면, 우선 헤드 사이즈를 가장 업그레이드 시켰죠. 큰 사이즈로. 우선 헤드 사이즈가 크다는 건 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걸 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기 쉽게 만들어 왔고, 샤프트 강도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 왔어요. 기존보다 처음에 할 때. 샤프트라고 합니다. 요거. 요 샤프트가 좀 소프트함을 그냥 육안적으로 볼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로 보셔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휘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그냥 바로 압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보면 바로 알아요. 휘어지는 쪽이 어디로 휘어지는지. 저희가 지금 할인 행사하는 거, 이거를 사시면 공두 개를 같이 드려요. 공두 개를. 요공두개 같이 드리고,